네, 안녕하세요.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클론 앱 제작 강의 영상의 강사를 맡은 김연규입니다. 오늘 강의는 플러터 프레임워크와 연동하여 사용할 파이어베이스 세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란 백엔드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포괄적인 도구 및 서비스 제품군으로 서버리스한 개발을 지원합니다.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어센티케이션, 스토레이지 호스팅 등 수많은 기능들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세팅을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URL로 들어가서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고 계속해서 안내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면 플러터 프로젝트와 파이어베이스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절차대로 파이어베이스 CLI를 설치하고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파이어베이스 CLI를 NPM을 통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NPM이란 강력한 노드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NPM도 마찬가지로 홈브루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라 해당 명령어를 터미널에 붙여넣기 하여 실행합니다. 파이어베이스 CLI가 설치되었다면 파이어베이스 로그인 명령어를 통해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합니다. 제대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프로젝트를 리스트를 검색했을 때 오른쪽처럼 정상적으로 생성한 프로젝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은 플러터 SDK 설치와 플러터 프로젝트 생성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 모두 다른 내용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플러터 프로젝트를 연 후 하단에 있는 터미널을 통해 해당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플러터 파이어 CLI를 설치할 때 저런 워닝 표시가 뜬다면 이는 환경 변수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아래처럼 플러터 파이어 명령어를 입력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BestRC를 통해 환경 변수를 세팅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워닝에서 나왔던 가이드에 따라 해당 변수를 세팅해 주도록 합니다. 환경 변수가 제대로 세팅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플러터 파이어를 쳤을 때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플러터 파이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다음 명령어를 통해 프로젝트에 플러터를 세팅합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에서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해당되는 두 개만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프로젝트에 파이어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면 파이어베이스 options.dart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에 현재 문법적 오류가 있어 빨간 줄이 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파이어베이스 코어라는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에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pub.dev 사이트에서 파이어베이스 코어 패키지를 찾아 똑같이 설치해주면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코어 패키지가 설치되고 난 후 에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해 pubspec.yaml 파일에 들어가 파이어베이스 코어가 추가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패키지 추가가 필요할 때는 pub.dev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패키지를 찾아 플러터 pub 명령어를 통해 추가하면 됩니다. 패키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pubspec.yaml 파일에 들어가 상단의 pub get 버튼을 클릭해 갱신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가이드에 따라 main.dart 파일에 해당 코드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가이드에 따라 이렇게 붙여 넣으니 await이라는 글자에 빨간 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인 함수가 async 함수가 아님에도 내부에 await 명령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await은 비동기 처리를 위한 것으로 await 키워드를 호출하는 함수는 반드시 어싱크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어싱크를 추가하니 에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나고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시면 생성 시에 선택한 안드로이드와 iOS 앱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터 프로젝트와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